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40번째 시간, 제목이 조선의 인물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제목을 나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조선의 개혁가 빅3. 우리가 참 국왕 중심으로 정치사를 잘 정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정태세, 문단세, 업적 쫙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풍부한 그 왕의 개인사까지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조선의 국왕 말고요. 조선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뭐 문화예술 분야, 경제 분야, 정치, 국방 분야 쫙 있을 텐데요. 그 인물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조선의 정치 발전을 생각했을 때 이 천재들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의 인물, 그중에서도 뇌생남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고 디자인한 삼봉 정도전 선생입니다. 정도전, 이름부터 정말 도전적입니다. 그죠? 이 사람 고려 말에 봉화 지역의 향미 자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봉화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는 과거에 급제해요. 이때가 20대 초반입니다. 장난 아니게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성균관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쭉 잘 나가던 그는요, 공민왕이 죽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서 우왕이 즉위했는데요. 이 우왕 재위 시절에는 정도전과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나라 사신 마중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도전은요, 결국에는 그 시대의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의 전라도 나주에 속해 있는 한 지역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의 유배였어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유배 중에 정도전이 생각했던 모든 민본 사상의 핵심이 여기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 유배 생활 중에 한 농부를 정도전이 만났는데,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가의 안위와 민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헛되이 녹봉만 축내고 있는 놈들, 이러면서 당시의 관리들에서 비판하는 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힘든 농민, 늙은 농부의 이 말의 정도전은 진정한 의미의 백성을 위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유배생활 내내 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도전의 민본, 백성을 핵심으로,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이 민본 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런 계속된 정치적 시련에도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다시 이제 관직에 등용된 후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대사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쵸, 고려말 신흥 무인 세력이자 그 당시 고려 정계를 주도하고 있던 인물 이성계가 있습니다. 정도전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미 정도전은 이성계의 제목과 그릇을 알고 그를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를 주군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정도전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착착착착 개혁 세력으로서 고려를 쇄신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뭡니까? 역성혁명이죠. 새로운 나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강하게 반대하는 온건 개혁파가 있었죠. 정몽주와 같은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몽주와 같은 온건 개혁파 세력 대부분을 제거하고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위에 올린 자, 왕으로 추대한 자,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요,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된 후에 눈부시게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비롯해 현재 경복궁 및 도성의 자리를 정했고요. 수도건설 공사의 총책임자 임무를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궁궐의 이름과 성문의 이름, 한 성부의 모든 지역의 이름도 바로 정도전이 지었고요. 이름 그냥 장명한 게 아닙니다. 경전에서 다 좋은 뜻을 따다가 성략적인 이상도시로서의 한양을 만드는데 정도전이 한 땀 한 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태조에게 올립니다. 이 책은 앞으로 조선을 이렇게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통치 규범을 제시한 것인데요. 후일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이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도전은요, 후계자 문제에도 관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에 대한 신임, 정말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한 신하.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지금 나라의 모든 분야를 정도전이 다 터치하고 있는데 세자 문제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자 책봉에 있어서도 이성계는 바로 정도전의 고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은요,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태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자가 된 인물이 바로 방석이에요.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만들고 막 피 묻히고 고생했던 그 장성했던 아들들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 강씨의 소생 방석이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자를 교육하는 스승이 바로 정도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누가 막 불만이 생깁니까? 그렇죠.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씨의 소생들, 특히 다섯째 아들 이방원과 같은 인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고요. 정도전은 이방원이 이끄는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요, 고종 때가 되어서야 재평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정도전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나의 종합대학에서 모든 단과대학의 교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천재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선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비판을 했고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조선의 건국 이념을 집대성할 수 있을 정도의 남자였기 때문에 사상과 종교사에 대단한 능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국방 문제도 이 사람이 관여하거든요. 군사, 국방, 병서까지 통달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을 시켜도 모자람이 없고요. 또한 종교, 철학, 사상, 학자로서도 완벽하고요. 게다가 이 사람 음악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개국 초에 음악과 관련된 행사 때 필요한 음악도 이 사람이 그냥 쫙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요, 법, 경제, 정치, 국방, 음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도전,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을 가능케 했던 바로 조선 건국의 진정한 디자이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천재는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요, 중종과 딱 같이 생각나면 되는 인물인데요. 중종이 누굽니까?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이 된 연산군의 이복 동생입니다.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있었고요. 사림들이 정말 대거 피해를 입었는데요. 중종은요, 바로 다시 이 사림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종이 파트너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예요. 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은요, 민본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치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연산군 때 완전히 막혔던 언로를 다시 여는 거예요. 언로가 무엇이냐? 왕이나 권력자들이 지금 권력이 집중되고 뭔가 부패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됐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길인데 이게 연산군 때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사림 세력들은요, 이 언로를 확충하고요, 삼사를 강화시키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착착착 차곡차곡 개혁을 준비해 나가던 조광조가 결국엔 건드린 진짜 하이라이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위운삭제 문제예요. 중종반정으로 공을 세워서 지금으로 따지면 훈장을 받은 자, 이 중에 76명은 그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훈장이라는 거예요. 가짜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노골적인 거예요. 중종반정으로 그 당시 공신이 되어서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세력에게는 조광조가 지금 자신을 타겟으로 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넌 가짜야. 너는 가짜 공을 세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 반대파들이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나섭니다. 당시 조선에 지진이 좀 있었는데요. 이 지진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느냐? 나쁜 놈이 역모를 일으키려는 이거에 지금 전조다. 그거의 예고편이다. 그 나쁜 놈을 찾아야 된다. 누군가가 역모를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조광조다. 라면서 계속 중종에게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조광조라고 하는 조자의 글자를 주초 이렇게 구분하고요. 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거를 궁궐 후원에 있는 나뭇잎에 죄에다 꿀로 발라서 써놓는 거죠. 이거를 벌레가 파먹고 나니까 후궁들을 통해서 왕에게 알리고요.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 계속해서 중종을 압박하며 결국에는 중종이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들의 손을 놔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조광조는 결국 이때 유배를 갔다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살림 세력이 화를 당하는 사화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조광조는요, 그 중종 당시에 언로, 그 다음에 위운삭제 문제, 그 다음에 소격서 철폐, 혈량과 실시 등 그 당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민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개혁을 주도했던 정말 용기 있고 급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인물 두 번째로 최고의 개혁가였던 조광조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필 살던 시기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10몇 년 만에 임진왜란을 쫙 경험하고요. 이 사람이 1658년에 죽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겪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명확하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현실 문제를 개혁하는데 정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선생님이 선정한 이유는요, 대동법 때문이에요. 선생님,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광해군 때 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동법이라는 게 워낙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자그마치 10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 김육은요,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점차 확대해야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 특히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김육은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본인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던 그때부터 해서 끊임없이 대동법을 다시금 건의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동법의 실시가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국가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효종의 등극과 함께 이 사람이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그 적극성을 조금 더 보이게 됩니다. 특히 김육은 효종을 설득해서요,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고,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민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종 때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되고요. 토지의 주인들이 세금을 내는 이 대동법 외에도요, 그는 화폐 유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상평통보 주조해서 이거 쓰자는 거죠. 언제까지 쌀이랑 옷감을 가지고 이거 교환하면서 자급자족 경제로 갈 것이냐,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주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또한 마차와 수차, 즉 수레를 큰 규모로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만 무역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많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법인 시연역의 도입도 주장을 합니다. 아니, 달력이 확실해야 농법이나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분야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와, 이 사람 진짜 천재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 농업, 유통, 화폐 문제까지 다 건드렸던 사람이 바로 김육입니다. 김육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도 무엇이었느냐?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개혁가였던 김육까지 오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 한국사에서는요, 조선 전기부터의 후기까지 대표적인 개혁가이자 왕의 충실한 신하이자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던 바로 개혁가 인물 빅3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저는 정선아였습니다.